Hello everyone! 매일 10분 영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와 함께 가위를 들고 이제는 너무나 우리가 자주 가위를 들고 잘라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문장만 봐도 The moment I read an English sentence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아마도 이 부분은 빼고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보고 저도 느껴봤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또 잔가지를 쳐내는 공부를 할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Even though the future seems far away,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By Mary Stepanek. A lie is a lie, even if everyone believes it. A truth is the truth, even if nobody believes it. David Stevens. 자, 오늘 이 두 정말 귀한 저는 구절인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중에서요. 하나 뽑아봤습니다. Even though the future seems far away,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라는 부분에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나서 허무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면 안 되죠. 자, 다음 문장에서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1번 The future seems far away. 아,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라는 내용을 하고자 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number 2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사실 그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말을 할까요? 3초 드릴게요. 네, the answer is right, number two.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거의 여러분 우등생, 가지치기로 치면은 정말 여러분이 수제자가 되셔도 될 만큼 다 맞추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even though랑요, even if랑 보니까 다 even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even이 사실 형용사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짝수, 홀수라고 할 때 홀수는 이상한 수죠. 약간 odd number이라고 하고요. 짝수가 좀 편편한 느낌이라서 even numbe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ven이 이렇게 평평한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형용사로. 자, 지금은 부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even은 심지어라는 부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though 주어 동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though 그렇죠? 근데 거기 앞에 even이 붙여서 심지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even though 주어 동사 심지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even if는 심지어 이런다 할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아이들이 근데 부수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문장에서 일단 몇 개 정도 존재하는지 1단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보이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even though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큼이 사실은 잔가지구나. 울렁증 이제 좀 내려가는구나 싶고요. 어머, 부사. 어머, right now. 지금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죠. 빼고 났더니 정말 오늘 핵심은 딱 보인 느낌입니다. 조금 이따가 해석해 볼게요. A lying is a lie. 마찬가지. Even if가 보이면 일단 이만큼이 부수적인 아이다. 그래서 벌써 하나 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even if가 또 보이면서 진정이 됩니다. Okay, we calm down ourselves, right?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정말로 독해를 들어갈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스텝은요. 여러분이 네모로 이 가위를 들고 잘라내는 느낌으로 잘라내봅시다. 자, even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인데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문제 제가 드렸는데 읽으실 때요. 영어를 읽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읽고 이게 국어로 한번 왔다가 또 다시 영어로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근데 사실은 영어는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야 되거든요. 점점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영어의 뇌가 하나씩 이렇게 점점 커지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으로 나중에 영어는 영어 뇌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자, so even though the future seems far away, 훅 날리고요. 무슨 뜻일까? 미래가 far away,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라는 뜻이에요. seem 뭐뭐 한 듯하니까. 자, 미래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중요한 말은요. It is actually 사실 그 미래라는 것은 이때 is in the future이죠. 미래는 사실 beginning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뭐뭐 하는 중이다. is ing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입니다. right now.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ecause you spend your precious time.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10분, 매일매일 10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 10분 매일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루 막 10시간 하는 것보다. So,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해서 그것은 미래는 시작 중입니다. 라는 말을 Mary Stepanek. 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래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 당장 뭔가 열심히 하자라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네요. 자, 우리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 lie is a lie.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붙어 있으면 왠지 영어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길면. 근데 사실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Even if everyone believes it.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야. 자, 중요한 건 무엇이다? 모든 사람이 믿는데 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에요. The truth is the truth. 진실은 진실이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Even if nobody believes it.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은 진실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눈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쓰시면 정확한 독해가 된다는 거죠. 일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는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래가 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미래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핵심은 이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며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즉 속이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이런다 할지라도 너는 이것에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이리하여 자 오늘도 짧지만 약간의 touching moment를 저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모의 꿈에서 그러면 오늘 가지치기 정리 드릴게요. 자, 오늘의 정리는요. Even though, even if 주어 동사, 부분도 부사절, 부수적인 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거짓은 거짓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에 강조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앞에 부분. 자, 마찬가지 even though she is young, 그 여자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she is knowledgeable about everything. 그 여자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 모든 것에 대해서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대. 박식하다. 자,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시면 she is young, 어리대 라고만 이 핵심 어떤 개념을 잘못 짚으시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라 she is knowledgeable about everything. even though 어리긴 한데도. 자, 그래서 이때까지 해온 모든 접속사들을 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네, 오늘도요. 퀴즈 풀러 가볼게요. Even though I broke up with him, we are still good friends. 아, 도대체 내가 그와 우리 누군가가 사귀다가요. 깨졌다 이런 표현할 때 영어는 break up이란 단어를 씁니다. 깨졌다는 얘기가 중심인지 아니면 우리는 친구다, 좋은 친구다라는 내용이 중심인지 둘 다인지. 자,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이 보시고 교환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하셔도 좋다는 말씀 미리 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기 하시고 핵심 부분 또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10분 너무나 빨리 갔고요. 이선욱의 독해 3초 가르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울렁증이 점점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바이바이.